늘 사람들로 붐비는 잠실역. 직장인들 출근하는 시간대라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 이게 다행히 이 따릉이가 있네요. 이 출근길이라 따릉이가 없으면 내심 걱정을 했는데 제가 그 서울역 출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이 따릉이를 보면서 언제 한번 저 따릉이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서울 지하철 출입구와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공공자전거를 쉽게 빌려 탈 수 있는데요. 이 자전거를 따릉이라고 부릅니다. 따릉이 어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따릉이를 빌릴 수 있는 요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여와 반납이 손쉬워 따릉이 회원만 벌써 140만 명, 서울 시내 2만 대 넘게 운행 중이라는데요. 이 녀석 덕분에 색다른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따릉이를 타고 동네 한 바퀴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전거와 함께 동네 한 바퀴. 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달려보시죠. 자전거 도로가 잘 갖춰진 서울. 아침부터 열심히 자전거를 타니 덩달아 기분까지 상쾌한데요. 걸으면 걷는 대로, 달리면 달리는 대로 여행의 묘미가 달라지는 법이죠. 따릉이 덕분에 목적지까지 금세 도착했습니다. 굳이 처음 빌린 곳에 갖다 놓지 않고 대여서 아무 곳에나 반납이 가능하니 참 편리하죠. 이렇게 해서 자물쇠를 채우면 그런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곳이 어디였더라? 옛날에는 여기가 신천역이었었는데 잠실 세내역으로 바뀌었네요. 신천역이라 부를 때 와보고 몇 년 만에 다시 찾아오니 그새 역 이름도 바뀌었네요. 그만큼 이곳 풍경도 많이 변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잘 되세요? 대장 그래요. 네. 여기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죠. 여기 모두 다 한 30년씩 됐나? 여기 다. 네. 저 여름에 더우실 때는 어떻게? 선풍기. 선풍기 엄마 선풍기나 틀어놓으면 몰라도 그러는 선풍기 제일 들어줘. 무지하게 더우시겠다. 역 이름은 바뀌었어도 수십 년째 늘 같은 자리를 지키고 계신 상인들. 근데 한 할머니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쁜 걸 많이 파세요? 아니, 모든 할머니네. 아이고. 어머니, 이건 뭐예요? 이거 마우라. 여섯 마우라. 나는 아무튼 가끔 이래 나와. 네. 그는 가이래. 이건 얼마예요, 어머니? 아이, 엄마, 그냥 해. 그냥. 싫어요. 그냥.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예요? 싫어. 그럼 됐어요. 우리 테레비 재밌게 보는 거 해주는 거. 무슨 말씀이세요? 하자. 싫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말 들어. 이래 고집이 세다니까. 그러니까 얼마예요, 어머니? 이거? 2,000원. 저 갈게요, 어머니. 또 내가 그새 줄게. 됐어요, 어머니. 수고하세요. 고집이 세다. 그 마음만 잘 받겠습니다.
이곳은 1970년대 강남 개발과 함께 생긴 새마을 시장입니다. 반백년 가까이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도시 속에 이 재래시장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돼 있다는 게 참 재밌네요. 잘 가는 사람 와서 간들 가셔. 와, 저기 그 큰가하는 분 아직도 이렇게 큰가하는 분 계시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원주시에 여기까지? 네, 아니 시장 구경하는데요. 칼 가시는 거죠? 와. 어우. 전북 고창에서 상경해 35년간 여러 시장을 돌며 칼을 가셨다는 할아버지. 새마을 시장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오신다는데요. 오늘 많이 가셨어요? 많이 못 가셨어요. 네, 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골목에 이렇게 아저씨들이 다니시면서 칼 갈아요, 칼. 파이도 갈고 칼 가셔. 야, 칼 가셔, 칼. 가위도 갈고 도끼도 갈아요. 나불자려. 저 어르신 저거 같이 생기면서 칼 갈을까요? 그러면 영광인데. 네. 그러면 이제 밥줄 떨어져서 여기서 KBS에서 나오는. 아, 왜 밥줄이 떨어져요? 아, 가시죠 뭐. 갈.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갈까요? 일로? 네. 네, 네. 같이 가시죠, 뭐. 칼 갈아요! 칼! 도끼도 갈고, 가위도 갈아요! 칼! 카드요? 카드는 안 되죠? 카드. 카드 안 돼요. 카드는 안 돼요! 종업원 하나 잘 줘서. 그렇죠. 종업원 잘 줘서. 어려웠던 그 시절, 고장나면 다들 고쳐쓰곤 했죠. 요즘엔 뭐든 흔한 세상이 되다 보니 이런 분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쩌려면 가위 갖고 온다, 이제 갖고 왔어? 가위? 아빠, 내 이따 갖고 오라고. 줘봐. 바뀐 게 있다면 과거엔 모두 숫돌에 손수 갈았지만 이젠 기계의 힘을 조금 빌린다는 것이죠. 자, 됐어, 아저씨? 네. 오케이. 세리바티. 할아버지의 작업은 보기엔 쉬워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참질 뺑뺑 돌고 성수동 가방공장 저 경동시장까지 그 사람들 나만 오 기들려. 잘못 가면 가위 보는 공대로 나만 기들려. 오랫동안 별탈 없이 쓸 수 있게 날카로우면서도 단단하게 가는 게 특징. 자르신 생겼잖아. 자르잖아요. 사람 잘해. 옛날 이제 누가 지금 칼 이렇게 밀고 내 밀고 내서 뭐래 있어요. 칼을 밀고 내서지. 기계 작업 후 숫돌에 한 번 더 칼을 가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무르지 않고 단단한 칼이 완성됩니다. 근데 오래 써야 나중에 그 기들고 또 기들이지. 써가지고 안 들고 그러면은 그 아무리 저기도 안 가라. 잘 들게 오래 쓰게. 그래야지 내 비법은 그거야. 도끼도 갈고 가위도 갈아요. 안 들어가라. 예, 안녕하세요. 아버지. 칼 갈러 왔는데. 예. 예, 위험하니까. 예. 어디 여기 시장에 계세요? 아, 저는 여기 저 여기서 사는 원주민. 아, 이 동네 원주민. 네. 시장 상인뿐 아니라 이곳 주민들도 할아버지의 단골 손님. 그 여기서 저 지금 사셨으면은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여기 저 해방 후에 여기 오셔가지고 네, 네. 예, 옛날에 여기 섬이었을 때. 그러니까 아, 여기가 섬이었습니까? 네, 예, 섬이었습니다. 오. 예, 잠실 섬이었습니다. 아. 예, 섬이 없을 때 이제 여기서 아버님이 정착하신 거 제가 이제 여기서. 아. 잘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고생하셨네. 얼마예요? 만 원 받죠. 만 원? 아유, 많이 받으셔요. 아유. 많이 받아야지 이제 참여하는 게 많이 못 받아. 나는 형제. 참여하는 게 많이 못 받아. 아유. 저 아버님 저도 받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잘 쓰겠습니다. 예, 예. 예. 잠실이 섬이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워 이곳 주민을 따라가 봤습니다. 잠실이 이제 개발될 때 네. 요렇게 이게 이제 요렇게 하나씩 이제 그 이주민들에게 하나씩 준 거예요. 이게 30평짜리. 아. 이렇게 보니 집들이 모두 같은 모양의 같은 크기인데요. 과거 잠실 개발을 앞두고 잠실도에 살던 원주민들에게 똑같이 땅을 주며 이주를 권했답니다. 때문에 크기와 모양이 모두 같다는데요. 지금 여기가 또 원래 원주민들이 일로 이주해 오시면서 정부에서 이 땅을 분양받은 거군요. 그렇죠. 좋죠. 그 말하자면 이주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30평씩 배정을 해준 거예요. 잠실도는 한강 상류에서 내려온 모래와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하천 내구의 섬이었답니다. 그곳엔 세내, 잠실, 불연마을 이렇게 세 마을이 있었다는데요. 잠실도가 육지가 된 것은 1970년대 잠실지구 종합개발계획을 시행하며 육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100호가 넘는 세내마을 사람들은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주변으로 집단 이주했고 그 일대를 신천 또는 새마을이라고 불렀답니다. 이게 세내 내륙입니다. 과거 잠실도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누에를 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때문에 동네 이름도 누에 잠자를 써 잠실이 됐다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엔 주민 모두가 밭농사를 지어 생활했습니다. 아직 이곳엔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다는데요. 이게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이 뽕 열매가 지금 여기 내려앉아서 새까맣게 됐잖아요. 이게 오디, 오디. 옛날에 이거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동네 이제 상징하는 나무죠. 우리 동네 잠실의 상징. 동네 공원에는 아직도 뽕나무 여러 그루가 서 있습니다. 이곳이 뽕잎을 먹여 누에를 치던 동네라는 걸 바로 이 나무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새마을시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석천호수. 서울을 대표하는 호수공원인데요. 송파대로를 기준으로 동호와 서호로 나뉘며 사계절 색다른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호수가 있고 이 숲이 있고 이 석천호수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정말 좋네. 무심코 지나쳤던 길도 유심히 둘러보면은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게 보이는 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렇습니다. 송파 나루토의 옛 모습으로 현재 석천호수 동호와 서호 사이에 송파대로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게 30년도, 1930년대에는 이 석천호수가 나루터 자리였나 보네요. 송파 나루터가 있던 석천호수는 원래 고려와 조선시대 한성과 지방을 잇는 중요한 백길이었습니다. 잠실도를 육지로 만들 때 메우지 않는 강 일부가 현재 석천호수가 된 것이죠.
정말 높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호수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너무 높다 보니 누워서 바라보는 게 편할 것 같네요. 이 타워가 123층이라고 그러던데 저 위에서부터 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러다가 오늘 동네 한 바퀴 못 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건물이라는데요. 층수 세 개는 이 정도로만 하고 또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축구 열기로 뜨거운데요. 그래서일까요? 저도 모르게 자전거를 타고 축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모습이 좀 달라 보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안대를 하고 시각장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 컨트롤을 하는 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눈을 가리지 않아도 결코 쉽지 않을 운동인데 안대를 쓴 채 공을 차는 사람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을 차고 득점을 하는 걸까요? 감독님,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예. 시계사 배동으로 의사 또 뵙게. 아, 저기 잠깐 쉬는 시간인가 보죠? 예, 잠깐 쉬고 있어요. 아. 경기 한번 끝나고. 그럼 이게 소리가 이 안에 이 제작할 때 이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나요? 지금 축구공을 이게 손가락을 라인을 묶여보면은 안에 캡이 들어있어요. 캡. 캡을 이렇게 흔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그 캡이 한 여섯 면에 들어있어 갖고 이게 부르면서 이게 그 캡이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소리가 움직여 나야지 선수들이 게임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7번 막내 이름이 뭐죠? 네, 신윤철. 윤철 씨! 윤철 씨! 예? 이 공 좀 한번 저 볼트리핑 좀 해봐요. 한번 드리블 한번 해보실래? 공에서 나는 소리만 듣고 볼을 찹니다. 공 일로 한번 줘보세요. 소리를 한 번만 내주십시오. 네, 여기요. 여기요. 자, 내가 드릴게요. 네. 아. 어이. 여기? 어이.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처럼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평일엔 각자 일터에서 일하고 주말에 모여 축구 연습을 하는 이들은 대한민국 시각장애인 국가대표 축구선수들. 쉬는 날이 없어 피곤할 법도 하지만 이들에겐 꿈이 있기에 힘들지 않다는데요. 현재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2020년 도쿄 패럴림픽 출전권을 얻기 위해 9월에 있을 아시안 챔피언십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합니다. 가봐라, 사지야. 어? 여기서 지금 야, 학교 된 상태에서 자리만 잡으라마 자리만 코뿔이 여기만 짠 거잖아. 감독은 선수가 자신의 몸을 만지며 동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왜 이런 동작을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힘이 붙는 거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설명시키기 위해서는 제 몸을 만지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작이 어떻게 변형이 되고 무릎이 펴지고 다리가 나가고 잠시 손 제스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부터는 선수들도 이제 거기에 대한 받아들인 부분이 좀 빨라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줄어드는 거죠. 예.
보이지 않는데 축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우리의 편견이었습니다. 몸은 조금 불편하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부지런히 애쓰는 시각장애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남들보다 느리겠지만 이런 축구도 있다. 안 보이는 사람들도 하는 축구가 있다는 것. 그냥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아간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알면 좋겠어요. 2020년 도쿄를 위하여! 위하여! 내년 도쿄에서 여러분을 꼭 만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누비다 보니 슬슬 허기가 지는데요. 그때 우연히 여학생들을 만났습니다. 학생들이 저를 보고 놀랐나 보네요. 이제 학교 끝났어요? 네. 어디서 가는 거야? 밥 먹으러? 네. 분식? 네. 같이 갈까? 저희가 평소에 먹는 대로. 어디가 맛있어? 한번 평소에 있는 걸 저희가 안내해봐. 여고생들의 단골집이라니 궁금해집니다. 아, 여기 지하요? 네. 요거를 그럼 여기다 놓고 가야 돼. 손 발로 가다가 떡볶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네, 반갑습니다. 네. 같이 왔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앉으세요. 네, 네. 오세요. 오세요. 그래. 이 학교 이제 다니다 보면 어느 때가 제일 배가 고플 때야? 전 수업시간 다요. 학교 오자마자.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등교 하는 순간부터 아, 배고프다. 아저씨도 이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그땐 도시락 싸갖고 다녔거든. 그러면 2교시 끝나면 도시락 없어. 그리고 남은 교시 두 개 싸야 되겠다. 그 주문하신 아유, 고맙습니다. 김민우님 꺼내놨다가 끓일 때 넣으시면 되고요. 즉석 떡볶이집이었네요. 사장님, 어떻게 분식집이 네. 경양식집 분위기야. 아, 예. 네. 저희가 한 2, 30년 가까이가 돼서 여기 자리에 예, 예. 2, 30년이요? 네, 30년 됐어요, 저희는. 와. 대박. 예. 예전에 뭐 학생들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은 지금 도 애기들이 다 뭐 고등학교 다니기도 하고 오래돼서. 아니 근데 네, 지금 사장님은 나이가 2대째 같이 어머님이랑 하고 있어요. 아, 어머님에서부터. 네. 오랜 시간 사랑받는 식당의 비결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맛 때문이겠죠? 냄비째 테이블 위에서 끓여먹는 즉석 떡볶이는 이 집의 대표 메뉴. 고추장과 짜장을 반반 섞은 양념이 인기라는데요. 또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까? 멸치, 뭐 밴댕이, 뭐 북어머리, 그 한국의 멸치 구수한 육수를 저희가 아침마다 매일 만들고 있어요. 떡볶이의 깊은 맛은 이 육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즉석 떡볶이는 여고생들한테 추억인 것 같아요. 가끔 뭐 10년 만에 오셨다 그러고 15년 만에 오셨다 그러고 다 그대로 있어서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는 떡볶이 판다 생각 안 하고요. 추억의 공간을 지키고 그 추억을 나눠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시절 떡볶이와 라면 저도 참 좋아했는데요. 그때 숟가락 부딪히며 먹던 친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와 대를 이은 아들이 매일 만든다는 합작품. 저도 한번 맛봐야겠습니다. 야, 양이 많다. 맛있다. 맛있다.
어, 국물 좋아. 국물 먹어봐. 너희들끼리 와서 먹으면 N분의 1 하지? 보통, 네, 네. 그지? 오늘도 우리 N분의 1 해야 되는 거야. 네? 사장님도 안 했어요? 아니요. 아저씨도 아내한테 아저씨도 용돈 다 쓰던 말이야. 네, 진짜요? 아, 진짜요? 어. 근데 이거 여기서 또 쓰면은 N분의 1에서 내가 바가지 쓰면 이것도 용돈이 확 나간단 말이지. 아, 그러면 게임에서 네. 진 사람이. 네. 그렇지, 그렇지. 아, 뭐 어떻게 뭐 게임에서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어, 그럼요.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그거 혹시 아이엠 그런다 아세요? 이렇게 응? 이거 아세요 혹시? 응응응 박자 맞춰서 딱 네 박자예요. 뭐 수박, 딸기, 포도예요. 그럼 제가 포도 셋 이러면은 이 박자에 맞춰서 제가 3번 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박자 맞춰서 해야 돼요. 딱 한 번이야. 네. 오케이. 저 먼저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나는 딸기. 나는 사과. 나는 사과. 나는 수박. 오,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 수박 셋. 수박. 딸기 둘. 딸기. 사과 넷. 사과. 딸기 하나. 딸기. 수박 넷. 하나 둘 셋. 야. 잘했어. 아, 즐거운 시간 보내네. 아, 우리 딸 때문에. 잘하시는데요? 응, 우리 딸들. 실례하겠습니다. 용돈을 충분히 벌었으면. 불을 켜신 다음에. 그래서 요즘은 용돈 많이 안 받고. 뭔가 허전하다 싶었는데 이것 때문이었네요. 역시 한국인은 밥심이죠. 양념이 잘 배이게 골고루 비벼주고 고소한 치즈를 올려 풍미를 더해줍니다. 치즈가 녹았다 싶으면 남은 건 숟가락질. 아이고, 다시 봐도 군침이 도네요. 맛있게 먹는 학생들을 보니 바라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을 알 것 같습니다. 형제야. 진짜. 이렇게 저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마워. 아, Thank you.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래, 잘 가. 안녕히 계세요. 열심히 해. 이, 저도 이 학창시절에는 떡볶이를 참 많이 즐겼었는데요. 오늘 저 여고생들을 보니까 아, 고등학교 때 제 모습이 많이 떠오르네요. 지나간 날들을 맛으로 추억해보며 마음까지 든든히 채우고 갑니다. 든든히 배도 채웠겠다. 다시 열심히 동네 한 바퀴 달려야겠죠? Cause you know it when you feel it. The thing about love. 따릉이 덕분에 오늘은 좀 멀리 달려봐야겠습니다. 초고층 빌딩과 백제 시대 유적이 함께하는 동네. 조금만 더 페달을 밟으면 오래전 풍납토성의 성곽과 삼국시대 고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시간이 공존하는 곳. 그냥 지나치면 결코 몰랐을 동네 숨은 보물들입니다. 자전거를 계속 탔더니 좀 힘드네요. 잠시 내려서 걸었습니다. 야, 여기 책도 굉장히 많고 책 보는 분들도 있고 도서관 같기도 하고 책방 같기도 하고. 아,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곳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수많은 책들이 제 시선을 압도하는데요. 도대체 이 책들이 전부 몇 권이나 될까요? 천장까지 빼곡하게 책으로 숲을 이루었네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헌책판의 공공 헌책방입니다. 네, 저희 공공. 헌책방. 네.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는 한 30개 정도의 헌책방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각 서가별로 그렇게 서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30개 헌책방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요. 네, 좀 넓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네. 동그랗게 무슨 책동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네, 네. 이게 이제 책벌레를 형상화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오. 네. 책벌레 모양의 구불구불한 긴 통로를 따라 양옆으로 연결된 철제서가엔 현재 17만 권의 헌책이 세이좋게 진열돼 있습니다. 제 학창시절만 해도 어머니한테 새 책값을 받아서 헌책방에 달려가 돈을 남기곤 했었죠. 그때 제 눈에 띈 한 남자. 헌책방 주인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뭐 촬영 있으신가요? 이게 뭐 정리하고 계세요? 아, 예, 여기가 청계천에 하던 걸 이제 일로 옮겨왔는데 네. 손님들이 이제 많이 뽑아가셔서 책 정리를 다시 해놓고 있어요. 아, 이 헌책의 매력은 뭔가요? 사람들이 책 향기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책에 무슨 향기가 나나 싶었었는데 이 바닐라 향 같은 향기가 나요. 그래서 야, 책 향기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근데 맛이 향기가 참 좋아요. 이게 책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요즘 책들은 이제 막 항균 처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옛날 책들은 이렇게 좀 누런 황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거 냄새 좋아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요 상태에서 이걸 이제 사포질을 하면 아주 향기가 그러네요. 진짜 바닐라 향이 나네. 예. 나도 오늘 또 처음 알게 됐네. 허풍이 세계 여행기. 참 오래된 책이다. 이게 만화로 해서 세계 여행하는 얘기를 여기다 담았는데. 보물과 도 같은 책들이 많은 곳이라 찬찬히 둘러볼 수밖에 없는데요. 샘본. 오래된 책이다. 아, 6학년 2학기 이런 거죠. 6학년 2학기 기차값 58환, 숙박료 80환, 점심값 60환, 관람료 잡비 10환, 합계 208환. 그때는 이 숙박료하고 점심값하고 거의 비슷했네. 그러니까 숙박료가 쌌네요. 참 소중한 책이네. 귀한 책이고. 요즘은 수학이라 부르죠. 샘보는 초등학교 교과인 산수의 이전말이랍니다. 여긴 정말 옛날 책들이네. 썬데이 서울. 참 오래된 책이네. 누구지? 아유, 이게 저 이매진 아닌가? 이매진이 같은데.
진짜 열 뭐 네 다섯 여섯 일곱 정도 됐을 때겠다. 아. 이 잡지가 한때는 참 인기가 있었죠. 얼굴만 봐도 반가워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추억에 저도 잠시 젖어봅니다. 헌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와 향기가 더해집니다. 수많은 책들을 구경하고 나선 길에 그때 제 눈길을 끄는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송파 7080 드럼 동호회. 왠지 모르게 열정이 가득한 분들이 예, 있을 것 같습니다. 드럼 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을 하네요. 궁금하면 만나봐야겠죠? 둘러보니 연습실마다 드럼 3명역이 빠진 이들이 맹연습 중입니다. 어떤 분이 드럼을 이렇게 잘 치나 했더니 여성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제 흥도 살아납니다. 야, 이게 다 열심히 해가지고 말을 못 붙이겠어요. 예, 예, 정신이 없죠, 여기가. 네. 여기가 좀 정신이 없어요. 네, 네. 아, 그런데 이 방도 여성 회원이네요. 아, 여자분들께. 예, 요즘 여성분들이 많이 배우시죠.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시고. 네, 네. 여성분들이 한 절반 넘는다. 와, 더 많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더 열심히 하세요. 와. 남성분들보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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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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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떻게 동네 한 바퀴 도시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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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네. 왔는데요. 네.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제가 한 7, 8년 정도. 오. 그럼 뭐 이제 전문가시겠네. 전문가는 아니고요. 전 드럼을 하실 때는 진짜 락커가 되시네. 정말 멋있네요. 아닙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 하시다 보면 모든 거 다 잊어버리게 되죠? 네. 네. 저는 또 여기서 공부해서 선생님한테 공부해서 또 거리 공연. 예. 네. 악단이 제가 또 소속. 아, 공연도 하시는구나. 네. 거리 공연이요. 네. 드럼을 배우고 난 뒤 일상생활도 바뀌었답니다. 즐겁죠, 굉장히. 아무것도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몰두, 드럼에만 몰두하고 운동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음악과 더불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요. 네. 여기 또 다른 한 분, 이분도 드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합니다. 집으로 산 게 34년. 근데 사는 게 어느 날 막 무기력하고 의미가 없고 막 그렇더라고요. 너무 사는 게. 근데 지금 이제 삶은 100% 달라졌어요. 많이. 삶에 그러니까 의미가 생겼다고 그럴까? 더 열심히 해갖고 하여튼 저도 막 시니어 여기 합주단에서 거리 공연도 하고 싶고. 갱년기가 오면서 우울증으로 고생했다는 주부. 드럼을 배우고 난 뒤 10년 묵은 우울증이 사라졌답니다. 연습하기 이렇게 저희가 이분들을 보니 저도 드럼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뭐 쿵치 따치라고 얘기해요. 발이 쿵이고 요거는 하이햇이라고 하는데 치치 소리가 나요. 스네어 드럼은 딱. 그래서 우리가 칙칙폭폭 하듯이 이렇게 해서 조금 빨리 해보는 거예요. 네. 아.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야, 이게 저
듣기는 편하고 예. 보기도 쉬운데 이게 될라 모르겠네. 자, 발 한번 밟으시면서 두 번을 쿵치. 예, 일단 발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쿵치 따치. 쿵치 따치. 자, 쿵치 따치. 세 번째. 예,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네. 예. 발도 생각해야지, 손도 생각해야지 하니까. 예. 야 이게 참, 드럼이라는 게 스트레스 날리기도 좋고. 네, 약간은 치매 예방도 된다고. 아, 그렇겠네. 많이 하시고, 운동도 되시거든요. 네네네. 다 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연주를 하기 때문에 되게 집중력이기도 하죠. 야 그 누구보다 치열한 청춘을 보내고 난 뒤 다시 드럼을 시작한 사람들. 여러분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치는 분들을 만나고 나오니 페달 밟는 제 두 발에도 힘이 넘치죠? 오,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엔 냉면만큼 좋은 건 없죠. 아, 황규복, 김춘자, 해주냉면. 마법 양념을 완성한 매운맛 냉면. 오, 기대된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근데 여기 황규복 그 부부가 하셨다는데 네. 어떻게 되세요, 관계가? 큰딸이고요. 저는 큰사위. 아, 따님이시구나. 네, 큰딸. 아, 아버지가 해주세요, 어머니가? 엄마가 해주세요. 엄마가. 5살 때 피난 내려오셨어요. 5살 때. 네. 저희 아버지도 해주 분이시기. 네, 저희 엄마도 해주 분이세요. 그래서 더 이렇게 맛보고 싶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메뉴라곤 물냉면, 비빔냉면 단 두 개뿐. 내부가 훤히 보이는 주방도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또 주방이 이렇게 완전히 오픈이 돼가지고 음식 하시는 거 또 재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주로 비빔냉면이 눈에 띄는데요. 이 집의 대표 메뉴인 것 같죠? 감사합니다. 아, 이 매운맛이 기대가 되네요. 여기에 식초와 겨자, 그리고 설탕을 취향에 맞게 넣어 먹으면 되는데요. 사실 이 냉면은 이 가위로 잘라 먹으면 편하긴 한데 또 맛으로 보면 이걸 안 자르고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안 잘라 먹습니다. We started to pet, and that's when I get. 매운맛이 확 입안에 퍼집니다.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려가지고 아.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싫어해서 매운 걸 무서워하시는 분들. 예. 네. 조금 매운데 여운이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먹고 나면은 이 집을 나서서 가다 보면은 또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아, 근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드시면 정말 못 드세요. 안 돼. 불량식품이라 소리도 들었어요. 제대로 만났어. 주방 음식은 현재 딸이 책임지고 있는데요. 물냉면의 맛을 좌우하는 육수는 닭고기를 푹 끓여 맛을 냅니다. 이게 또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해서 여기 고추씨 먹어야 돼 이렇게. 저희는 육수도 매워요.
고추씨 때문에. 8년 동안 개발하셨다는 지은 씨 어머니의 매운맛 양념, 그 비법 좀 살펴볼까요? 저희 집이 원래 맵게 먹어서 그냥 저희 엄마는 그냥 그렇게 해서 출시를 하신 건데 손님들은 되게 맵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마늘과 양파, 생강, 고춧가루 등 총 21가지 재료를 넣어 만들어낸 매운맛 양념.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저어줘야 돼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한 방향으로만 젓냐고 그랬더니 맵기가 또 틀려진대요. 맛이 또 틀려져요. 되게 시행착오가 되게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되게 연구를 되게 돌아가시는 직전까지 계속 연구를 하셨었어요. 그냥 왜 구로만 아시죠? 이렇게 왜 폐지 죽고 막 이러면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때 리어카로 장사를 시작하던 이렇게 구로만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거부터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1983년부터 손수레에서 냉면을 팔기 시작했다는 지은 씨 어머니. 힘들어도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해오셨다는데요. 그런 어머니가 작년 11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입맛 그대로 매운맛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장녀 지은 씨. 어머니의 손맛을 잊지 못해 꾸준히 찾아오는 손님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진답니다. 엄마가 한 만큼 과연 될까? 되게 걱정이 앞섰거든요. 엄마까지 돌아가셨는데 될까 안 될까 했는데 다 물어보러 알게 모르게 다 어떻게든 다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하늘에서 보내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엄마가 있어야 되는. 아, 잠깐만요. 저한테 유일하게 남겨주신 선물,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딸을 통한 맛의 대물림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실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해질 무렵의 붉은 노을을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그 존재는 누구보다 아름답게 빛난다는 것을요. 오래된 것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는 서울 잠실동 방이도 모두가 함께 해낼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풋풋한 청춘들의 발랄한 웃음이 있는 곳. 오늘도 열정을 다해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겠죠.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처럼 소중한 유산이 그곳에 남아있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명소를 찾아 인증샷과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이야, 장미가 끝없이 펼쳐져 있네. 너무 이쁘네. 해가지고 예술 작품 같아. 송글송글하게 열매들이. 코코가 아주 장관이네요. 싸고 간편하고 아무데도 안 나와 있을 수 있고, 네, 회식 있을 때는 놓고 가고, 제 자전거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개인 소유 자전거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